정치란 국민의 삶을 개선한 것이 가장 본연의 책무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외견상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민심에 어긋나는 정치는 일시 성공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정대훈 위원장님 포함해서 도의원 여러분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제일 큰 이유는 역시 불공정함과 엄청난 격차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가진 자산과 기회들이 공평하게 배분될 때 그 나라는 흥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특정한 소수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그걸 통제해야 될 국가 권력 또는 행정 기득권들이 그 불평등과 불공평에 편승해서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격차와 불공정이 형성이 되면 그 나라는 사실 망하거나 위기를 겪었습니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죠. 단순히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그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공평하게 배분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확보가 된다면 사실 그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구성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그 다음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발전의 가장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란 본질적으로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욕심을 통제하는 즉 억강 부약하는 것이 본질적 책무인 정부, 권력, 행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급속하게 불평등과 격차, 불공정이 그 사회를 그야말로 붕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결과적 평등에 집중하다 보면 구성원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질서, 공정한 배분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또 지역을 막론하고 정말로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에 더해서 특별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희소한 국토 자원이 지나치게 특정 소수한테 집중이 되고 그것이 치부의 수단이 되면서 부동산 공화국 또는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꿈이 과거에는 대통령 또는 뭐 파일럿, 과학자, 고고학자, 뭐 작가 이런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보다는 타인이 노력한 결과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희소한 수단을 통해서 부당하게 취하고 편히 좀 살자라는 것이겠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진지한 노력보다는 타인의 노력의 결과물에 집착한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침체할 수밖에 없죠. 1년 국민 총생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400조 가까운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오히려 이루어지고 있느냐?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이죠. 여러분들 다 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우리 의원님도 다 자동차 타시죠? 이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자동차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매년 내는 자동차 세가 시가의 약 2% 정도 됩니다. 약 1.8에서 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동산 자산 보유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0.3%가 되질 않습니다. 7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과 자동차를 비교해 보십시오. 부동산은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거기서 또 이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마모되고 사라지고 거기서 수익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동차에 대해서 더 많은 보유세를 내느냐? 이유는 그런 거죠. 자동차는 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정책 결정권을 가지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은 결국은 힘센 많이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있어서 경제는 순환인데 그 순환을 가로막고 사람으로 치자면 몸에 피해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 이 돈이 전 사회에 온 사회에 잘 흘러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방해하고 한쪽 창고에 쌓이게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은 사실 우리 헌법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용하는 그리고 처분할 권한이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그의 고유한 영혼이 그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산인 것이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사유재산권이 강하게 보장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흐름의 왜곡을 막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꿈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노력의 성과물을 내가 취하는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외국에 비교해봐도 우리 국내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산,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부동산을 투자, 좀 더 나가면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자꾸 오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땅이 필요해서 저기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에 아무 쓸모없는 산에 조림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그 땅이 너무 비싸서 조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보유세를 조금이라도 정상화해야 된다. 지금 현재 부동산 보유에 따라 특히 토지 보유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연간 15조에서 17조 정도라고 보통 보여지는데 이게 0.27%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0.5%선 서구 선진국의 절반 수준까지만 걷어도 우리가 연간 15조 원 정도는 추가로 거둘 수가 있고 그 15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그냥 세금을 올린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하겠습니까? 또 세금 걷어가지고 딴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부정부패한 데 쓰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나치게 낮은 세금을 정상화해서 그걸 온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경우에 94%에서 5%는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또는 아예 안 내고 그걸 받게 됩니다.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한 두 배 정도 하면 연간 6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5, 6%는 저항하겠죠. 집을 뭐 500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대지를 뭐 2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몇 억 평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정책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도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한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필요한 노동 총량이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결해왔던 겁니다. 이미 네덜란드 이런 데는 주 27시간 노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융합되기 때문에 이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특정한 소수가 취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학기술은 융합된 그 기술은 그러면 그 사람 혼자만의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역사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한글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우리 온 국민이 쓰고 있는 것이고 또 문화자산을 활용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금 내서 만들어 놓은 뭐 통신망 같은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이익이 모두 그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적으로 환수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금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는 기술 융합을 통한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번 소위 실리콘밸리의 신흥 부자들이 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면 결국은 경제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질 것이다. 우리 사회체제 전체가 결국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기도 한데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 의제를 우리 국민에게 던지고 그걸 공론화하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불평등과 불공정 격차가 심각한 사회는 더 그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아주 복합적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그 격차를 완화하진 못하더라도 그 격차의 확대를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을 하기보다는 일하기보다는 부동산을 통해서 타인의 노력의 성과물을 취하려는 이런 잘못된 사회 풍토를 조금이나마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 경제 흐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돈의 흐름이 차단된 이 상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지속적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 정말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부동산 비소유자 아니면 아주 소량의 토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현재 상태로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통은 말하지만 저는 국가 전체 단위로 이걸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너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검증된 정책들을 광역으로 또 전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헌법아에서도 저는 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충분히 도입이 가능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세금은 지방세라도 정해야 하지만 저는 뭐 그게 뭐 지방세 기본법이든 어딘가에 국회에서 법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보유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최대 세율은 1% 이내다. 조례로 정한다. 그 사용처는 일반 회계가 아니라 해당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주고 각 광역 지방정부들이 조례로 그걸 정하되 일방적으로 하면 저항이 많을 테니까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민들의 총의를 끌어내서 경기도 조례로 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법률적으로도 헌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한꺼번에 너무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테니까 저는 아주 소액으로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취재 나오신 언론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방세 중에서도 주민세 그 소위 균등할 주민세 균등주민세를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올릴 때도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가구당 5천 원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민합니다. 만약에 1년에 1인당 만 원 정도 한다면 가구당 3-4만 원 정도가 될 수 있겠지요. 이 정도만 배당을 배분할 수 있는 정도의 국토 보유세 아니면 경기도 토지 보유세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시행을 해보면 아 이게 정말로 좋은 제도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되고 그것이 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면 동네 경제도 살리고 돈이 지금 흐름이 정체되어 있는데 이 흐름을 좀 강제하고 또 부동산 보유로 인한 경제 왜곡도 시정할 수 있구나. 아, 정말로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공감하면 그 다음에 1인당 2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로 다시 또 증액하고 또 뭐 동의를 받으면 5만 원, 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토지는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모두의 소유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우리가 지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렌트. 이 지대가 언제나 그 체제의 핵심적인 의제였어요. 지대가 정말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지대가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상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은 국내의 부동산 또 복지 전문가 여러분께서 오늘 이 논의를 해 주실 텐데 저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나아가서 가장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나가는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